수면무호흡증, 코골이까지 있는 경우는 탈모 위험이 7배까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예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와 수면과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잘 자는 것과 탈모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나, 직접적인 연결관계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탈모와 수면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나왔어요. 작년쯤에 몇 개가 나와서 이거 좀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잠의 질, 수면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우리가 슬립 퀄리티라고 표현했어요. 수면 질이 남성 탈모에 미치는 영향,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한 거거든요. 446명의 환자를, 남성형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반은 탈모가 있었고 반은 탈모가 없는, 결론적으로 이제 코골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이 탈모와 관계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이 짧고 코골이가 있는 사람에서 탈모의 정도가 되게 심했다는, 예, 통계적 결과가 나왔죠. 이 논문을 하고요. 국내에서 하나 2018년에 안산 고려대병원에서 나온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 남성 탈모 환자 932명을 대상으로 탈모 증세하고 수면 무호흡증, 그러니까 코골이죠, 수면 무호흡증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탈모 가족력이 있는 남자는 일반인보다 탈모가 생길 확률이 4배가 높았어요. 통계적으로 그랬는데, 탈모 가족력이 있으면서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까지 있는 경우는 탈모 위험이 7배까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예요. 자세히 보면 이 가족력을 제외하고 보면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서는 수면 무호흡증하고 탈모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유전성 탈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 탈모 자체가 유전적인 원인이 뭐 거의 95% 이상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이게 없을 때는 뭐 코골을 많이 군다고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탈모가 있는, 유전력이 있는 사람에선 이 코골이가 탈모를 더 악화시킨다, 혹은 탈모의 중등도가 코골이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결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이 두 연구들을 보면 수면 장애 자체가 유전성 탈모를 만든다라고 보기는 사실 비약이 너무 심하죠. 유전성 탈모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이 코골이가 있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탈모가 촉발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한번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가 좀 더 악화되거나 탈모가 정도가 심해지거나 탈모가 좀 더 빨리 생기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잘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고, 수면 시간 확보하시고, 코골이 안 할 수 있게 자세라든가 아니면 코골이 안 생길 수 있는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유전성 탈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논문을 분석해서 수면의 질과 탈모와의 연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탈모에 대한 어떤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논문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